자, 2024년 신메뉴 배추김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김치에서는 배추가 절여 나오는데요.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놔야 되고요. 첫 번째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국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배추나 풀국의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돼요. 그날 메뉴를 보시고 불이 바쁘면 불부터, 아니면은 뭐 배추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풀국부터 끓여보도록 할게요. 물은 한 반컵 정도, 100cc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가 나와요. 찹쌀가루는 한 큰술입니다. 계량수저로요. 자, 이렇게 제가 찬물에 넣는 이유는요, 뭉치지 말라고요. 이걸 뜨거운 물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찬물에 넣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식에서는 아직 준비물에 거품기가 추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찬물부터 이렇게 젓는 게 덜 뭉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센 불도 괜찮고 중불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끓어오르고 나면 불을 조금 약하게 줄여서 바닥에 늘러붙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 반컵 끓는데 한 1, 2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계속 요거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벌써 여기 가장자리가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찹쌀풀은 꼭 식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끓여놓으시고, 혹시나 오래 끓여갖고 물이 많이 줄어들고 농도가 너무 되직해졌어요. 그러면은 물을 조금 추가해서 농도를 다시 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냄비를 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릇에 덜어 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요거를 중탕하셔도 돼요. 근데 금세 식어요, 시험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옆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는 절인 배추로 이렇게 4분의 1 포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짧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 씻을 때 한 번 또 씻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배추는 물에 담갔다 뺐다 두세 번 하면서 짠기를 좀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이 더 잘 빠지게 하려면 이렇게가 아니라, 네, 안쪽이 밑으로 가게 채반에 이렇게 받쳐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볼이나 아니면 접시 위에다 이렇게 물기 빠지게 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고 꼭 물기를 이렇게 좀 빼놓으세요. 면보로 닦는 거 아니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재료 손질을 해볼 거예요. 배추김치에서는 뭐를 먼저 하라고 하냐면 무부터 하는 겁니다. 무를 먼저 해서 무생채처럼 고춧물을 미리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야 색깔이 예쁘거든요. 손이 좀 느리시다면 무를 먼저 썰어서 빨리 고춧물을 들여놓고, 손이 빠르면 쭈루룩 다 썰고 나서 그때 고춧가루 물 들이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무 사이즈는 요구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무는 뭐냐면 0.3, 5cm 먼저 맞췄고요. 0.3이면 우리 무생채보다 좀 두꺼운 사이즈예요. 생각보다 두껍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르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밑면이 좁아지면 이렇게 엎어놓고 써셔도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채 썰고, 채썰은 무는 어차피 버무릴 거니까요, 버무릴 넓은 볼에다가 이렇게 미리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두 번 세 번 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옆에다가 빼놓도록 하고, 저는 조금 손이 빠르니까 재료를 다 썰고 고춧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파는요 안 다져요. 요구사항에 적혀 있어요. 대파는 4cm채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갈라서 심을 빼고 채 써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부조림처럼 채입니다. 네. 근데 아주 곱지 않아도 돼요. 거의 실파, 미나리, 갓, 요런 거랑 비슷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곱게 하지 마시고 그냥 4cm 채. 마늘 다지고 생강 다지고 이런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실파, 미나리, 갓은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놓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4cm 써세요. 근데 나는 시간이 돼. 그러면 미나리 따로 이렇게 4 맞추시고, 그 다음에 실파 따로 4 맞추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되면, 또 처음 하시는 메뉴들은 또 당황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냥 4cm씩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각 같은 거는 조금 이파리가 여기 크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상관없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잘게 잘라서 실파나 미나리랑 좀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우젓도 다져야 돼요. 새우젓은 국물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고, 일단 새우젓은 빗날로 아주 굵지 않아도 돼요. 너무 굵지만 않게 다져서 한쪽에 이렇게 놔둬요. 자, 그럼 저는 칼질을 다 했죠. 자, 그러면은 고춧물부터 얼른 드려야 되겠어요. 잊지 말고. 여기서는 채로 치는 게 아닙니다. 김, 생채, 무생채, 도라지 생채, 더덕 생채만 고춧가루를 채로 치는 거고요. 오이소박이나 배추김치, 생선찌개 같은 거는 채로 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에 고춧가루를 넣는데, 무도 시연장에 50g 나온다고 써있는데 조금 더 줬을 수도 있고 덜 줬을 수도 있어요. 이 재료는 딱 그람수를 맞춰주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한 2큰술 일단 넣어보고 색을 보고 조금 더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손으로, 손 쓰면 안 된다고 그거 잘못된 소리예요. 이 김치를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먼저 물들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다 양념을 넣을 때 실파나 미나리 갓부터 넣으면 또 풋내 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져진 재료들, 양념이 맞아야 되는 거. 멸치액젓은 한 큰술 정도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요런 거를 먼저 넣고 이렇게 버무리는 거죠. 손에 묻힌 김에 아예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묻히고 씻고 또 묻히고 또 씻고 또 그릇 만지고 또 씻고 이러지 말고, 이러면 일이 네, 복잡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양념 잘 섞이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녹색 채소도 넣어주고, 주르르 4cm로 썬 거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 풀국 식었나 확인해 보고요. 잘 식었습니다. 이 풀은요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들어가요.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사가요. 김치가 금방 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고 약간 또 넣어줘야 잘 익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안 넣은 게 있네요. 설탕이 지급재료에 있어요. 설탕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 작은술에서 반 작은술 정도 넣으시고, 멸치랑 새우젓에 간이 돼 있어서 사실 소금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예. 젓갈로만 간을 하면 너무 비린내가 날까봐 소금도 약간 이렇게 섞어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배추 속을 채울 건데요. 자, 이거를 채울 때 여기저기 묻히지 마시고요. 또 완성 접시 하나 또 바로 준비하시고, 물기 뺀 배추를 그냥 여기 아예 그래서 큰 데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도 한번 이렇게 빨간 양념을 쓸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양념도 넓은 데다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들면서 이 양념들을 이렇게 쓸어 담아주세요. 이렇게 한 장 열고 여기다 양념을 이렇게 바르고 또 하나 올리고 이렇게 또 바르고 이러면서 무나 이런 재료들이 속에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죠. 올려주면서 한 장 한 장씩이요 이렇게 바르고 또 올리고 골고루 배분 잘 해주세요. 무채가 너무 많이 남지 않게, 또 너무 모자르지 않게. 그래서 배추 물기를 빼놓고 양념 다 해놓고 시험 때 두 메뉴가 나오니까 한 메뉴 완성하시고 마지막쯤에 요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물기가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까지 다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너무 하얀 데 있으면 또 양념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먼저 이렇게 다 접으셔도 돼요. 전체를 밑둥을 이렇게 밑에를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요 녹색 이파리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부터 그래서 떼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앞쪽을 이렇게 포대기처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감싸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장에도
채워서 반을 접고 바깥잎으로 전체를 싸서 담아내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완성 접시 찾으면 너무 손이 지저분해서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접시를 제가 옆에 준비해놔라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배추 속을 좀 채워줘야 손도 덜 맵고 작업도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 김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속이 얼마나 잘 채워졌나, 양념은 짜지 않게 달지 않게 되었나 안에 열어보고 다 채점을 할 것입니다. 자, 배추 김치 완성되었습니다.